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음력으로는 섯달초하루날4시월시다 오대사는 음, 오늘부터 좀 풀리고 있습니다마는 영하 25도에서 30도를 오르리는 혹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간의 재질이다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신축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 한 해를 설계하는 주제를 신축년, 백5년의 희망에 대해서 법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백신이 들어와서 긴 세계 인류의 터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시도 어, 주의 경계를 살피면서 어느 종교라는 특정 짓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느 종교 단체의 그런 음, 행태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이 에, 번지고 있고 또 어, 일부 아동 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명영시의 사상이 풍재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금년, 신축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흰소의 해입니다. 흰소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찾는 시무도에 비결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가면은 이시조선, 음, 이성계의 오대조부, 어, 가 아, 거기에서 유명한 고승을 만나서 백의 금관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매년 4월 20일 되면은 거기에서 문화제를 지내고 영경모 중경모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2021년은 새로운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해야 되며 긴 터널 속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으로 아플 자에 이르 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져왔으며, 우리 한 민족은 어떠한 동양 사상 속에서, 윤리 강령 속에서의 종교를 신행해 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송광사 또는 법당에 있는 시무도라는 그런 음, 그림이 있는데 황소를 잡아서 견적 발자취를 발철천풍하여 고생을 하여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내 내부에 있는 마음을 정신을 홀령 혼령, 홈덕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물체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수행과 능력과 그러한 원력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지에 있는 정신, 마음, 혼령 혼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족적을, 소위 족적을 찾아서 황소를 발견을 해서 족적을 찾아서 그 뒤꿈치를 밟고 가다 보면 차츰차츰 차츰 그 황소가 뒤 다리에서부터 흰소로 변하게 됩니다. 흰소로 변하게 되면 그 흰소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비설 신의 육군 육진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반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소는 흰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나무 논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그런 소가 아니고 잘 깃들어진 쪽이 흰 소이기 때문에 그 소를 발견을 해서 그 소를 타고선 어떻게 됩니까 휘파람을 딱 이렇게 불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도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과 내가 자타불의 그러한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교의 시무도에 나타난 그러한 음 법당에 가보면 법당 벽화에 시무도라는 그런 송이 있으며 그런 것이 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차츰 차츰 그 단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불교의 역사와 같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취임을 할 것이고 또.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호시우행이라는 그런 말인데 호랑이처럼 노래보고 소처럼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불교와 똑같은 그런 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신중하 끈기 있게 행동하는을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호시우행하다면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경자전 일 동안 국민 여러분 세계 인류 70억 인류가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왔습니까? 우리들이 생각과 상상력, 탄력성도 이에 맞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1920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대풀이 되는 그러한 잘못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전이 펼쳐질 과감한 응전의 자세로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2021년 금년은 1 9 2 0년도에 대공황에 맞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뉴딜의 3R.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제, 릴립, 회복, 레커버리, 계획, 레폼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100년 후인 오늘에도 우리가 맞서서 유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흰 백, 백우금관이라는 삼척 미로인 활길이 있는 곳에 있으며 조선왕조의 태동을 거기서 예한한 백우금관에서 전설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 오대조 양무장군이 묘가 거기 있는데 중경묘 영경묘가 있는데 이 일대는 울창한 송림관심으로 산림력이 적당하여 거기에 관광농이 들어있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시조묘이며 매년 4월 20일 전준지시 대종종약원에서 주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백의 관음은 뭐냐? 흰 백자, 소우자 아, 세금자 관이라는 관자. 이러한 그그 어, 그 백의 관음을 백 마리 소를 흰 소를 지금은 흰 소가 백만 분의 일 정도 됩니다만은 백만 분의 일 정도의 그흰 소로 인해서 어, 흰 소를 갖다가 금관 금을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리집을 금과 똑같아요 비각을 만들어서 오늘 또 주의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한민족의 그러한 평화사상과 동북아 사상 세계일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며 신중년 시대정신에 맞는 생활과 신앙과 국민의 삶과 경제와 통합과 포용과 흰 소처럼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신년 새해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들의 가피로 우리 자신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평안하고 속득이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지도력과 선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남, 초대종중 하남 선생님이나 방하남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한민족의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바이든의 그런 행적을 보더라도 공산주의 데대로의 사상이나 민주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전중 동체대비의 화음사상이 바로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자신감은 자기서부터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이웃나라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류를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 뿐인 것입니다. 신년 새해 신축년 105년 연초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건성과 여러분들이 간의 재절과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